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 전시를 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이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여러분 컴퓨터에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도 보이고 파워포인트도 보이고 또 거기에 비디오도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한 그런 이제 파일인데 지금 두 번째 모니터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비디오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모니터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메뉴가 보여지고 있다. 이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네 개의 씬을 스위칭하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이런 컨텐트, 데스크탑, 스크린 1, 스크린 2, 파워포인트 뭐 다양한 것을 보여주게 되어 있고 좀 어드밴스된 셋업을 여기서 조정해서 오디오나 화일을 만들어주게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그 핸드폰에서 찍어온 비디오 파일들, 사진들을 카피해 놓고 있고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고 또 이렇게 전문 기능들이 여기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전문 기능에서는 몇 가지의 그 이런 데스크탑이 되게도 할 수 있는 기능 또 이런 컨텐츠 윈도우가 따로 열리게 하는 기능 또 마우스 오버 기능이라고 해서 이 기능이 마우스 움직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마우스 올레에 있으면 커지고 마우스가 빠지면은 자동 작아지는 이러한 자동 기능 이런 다양한 것을 세팅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스튜디오 프로 지금 100만원도 안 되는 약 90만원에 공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버추얼 스튜디오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파워포인트를 클릭해보면 지금 이렇게 교실들이 나오는데 여러 이제 다음 들을 때마다 이렇게 되게 되고 이 파워포인트가 지금 그 예를 들면은 모니터 1에 가서 한번 제가 그 어떤 것이 열려 있는가를 보면 이제 이 파워포인트 파일이 이렇게 사실은 이 여기에 가상 파워포인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비디오 같은 게 이렇게 있을 때에 이걸 누르게 되면 그 비디오 파일이 파워포인트 보이는데 이것이 지금 이 파워포인트 가서 보면 실제 아웃풋 파일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방식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강의 녹화를 만약 촬영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사의 얼굴이 크게 강사의 표정이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는 주로 파워포인트 파일만 보는 것이 되는데 이제 이 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그 강의실에서의 문제점들을 그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스튜디오 스테이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데 이 스튜디오 스테이션을 써서 만들게 되면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이 교실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산업부에서 했던 그 강의에 저희가 실제 카메라를 받은 이스트 스테이션이라는 장비 프로그램 비슷한 거지만 조금 더 현장에 사용하게 만들어서 전체 장비를 여러 대의 카메라를 연결해서 하는 강의 녹화 장치, 강의 중계 장치, 강의 방송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발표하신 분의 얼굴을 잘 보시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에서는 이러한 비디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하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장면 1에서 제가 한번 이 모드를 스크린을 캡처하게끔 바꿔서 그걸 크게 해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 1에서 지금 이 장면 1에 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그 안에서 스튜디오 세팅이 되게 되는데 그 세팅을 누르는 순간 장면이 좀 변하게 돼서 조금 더 크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 1에서 장면 2를 하면은 장면 2에서 지금 그 요 뒤에 돌아가는 배경이나 그림들을 변경시키는 걸 보면 한번 제가 뒤에 있는 그림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다른 그림들이나 장면을 넣게 되면 다양하게 변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소위 그 색상을 변화를 시켜줄 수도 있고 또 트랜지언트한 알파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앞부분에 지금 그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뒷면 배경이라는 부분인데 배경을 눌러서 거기에 있는 비디오를 바꿔주면 이 느낌들이 다른 그 환경으로 변하는 것을 알수 있었죠. 지금 이런 거로 하던 것에서 이런 것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또 그때 색상도 비디오 편집기를 거치지 않아도 그 느낌을 바꿀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이 강사의 크기나 위치를 조정해서 이 부분을 더 만들어서 이렇게 효과를 좀더 카메라 부분을 많게도 하고 또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 버전에서는 그 모니터의 위치도 키워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모니터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조정하고 싶으면 조정도 하고 각도도 조정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이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커브를 준때 모양을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브를 주는 것도 가능하고 그거를 앞뒤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장면 2에서도 이 화면을 더 틀어주거나 조정하거나 사이즈를 조정해서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서 이 스튜디오 프로에서는 여러분이 더욱 다양한 것을 조정하게 되는데 프레임도 컬러를 다 바꾸거나 또 컬러의 두께를 조정하거나 한 것이 다 가능하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바야흐로 간단한 노트북에서도 멋진 장면들을 만들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바꿔가면서 핸드폰으로 찍어온 여러 카메라를 비디오나 사진을 바꿔가면서 하듯이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소위 새로운 강의 프리젠테이션의 혁명을 일으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감히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장치를 가지고 여러분 노트북이 스마트 세상의 개인 방송국이 된다. 퍼스널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 퍼스널 스테이션이 되게 하는 여러분 PC를 변화시키는 이 스튜디오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는 더 이상 여러분 사무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컴퓨터가 전 세계가 교통이 되고 그 컴퓨터의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녹화되고 또 그것을 전 세계로 화상회의로, 행아웃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또 아프리카 방송이 되는 그러한 드라이버를 다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순간 여러분 컴퓨터는 멋진 방송국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다림의 기술로 여러분의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